귀상어. 망치 모양으로 머리가 확장된 귀상어는 전 세계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발견되고, 이 독특한 머리 구조를 세팔로포일이라고 하며, 이러한 구조 덕분에 자신의 바로 정면을 제외하고 세상을 360도로 볼 수 있다. 또한 머리의 면적이 넓다 보니 모든 상어들이 가지고 있는 로렌치니 기관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, 일반적인 상어들의 로렌치니 기관이 스카이라이프 안테나라고 치면 귀상어는 파라볼라 안테나를 달고 있어 더욱 효율적인 먹이 탐색을 할 수 있다. 발견된 개체 중 길이가 가장 긴 귀상어 는 6.1m이고 수명 또한 20-30년에 달하는 이 기이한 상어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샥스핀으로 인한 남획 때문인데, 2020년 글로벌 시장에 공급된 9200개 이상의 상어 지느러미에 DNA를 조사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귀상어종 중 하나인 홍살 귀상어가 발견된 80종 이상의 상어 중 네 번째로 흔했다. 만약 상어들이 인간을 주제로 공포 영화를 만들면 조스나 메갈로돈보다 무섭지 않을까 싶다.